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하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에어컨 이거 틀면서도 이러다 정전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력 사용 조절을 위해 에어컨 홀짝제 운동을 벌이는 아파트 단지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에어컨 홀짝제 운동 실시라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홀수층은 홀수 시간에만, 짝수층은 짝수 시간에만 에어컨을 사용하라는 건데요. 여러 대의 에어컨이 있을 경우엔 한 대만 사용해야 하고요. 세탁기는 오전에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이 우려되자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래요. 실제로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에서 45건의 아파트 단지 정전이 발생해 19,000여 가구가 피해를 봤거든요. 하지만 일부 주민은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전기가 더 많이 든다, 이런 더위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정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여름철 아파트 정전은 전력 과부하로 노후 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미리 점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1인 1달기 진리라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치킨 한 마리 시켰다가 남기시는 분들 계시죠?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서 1인 가구를 위한 반마리 메뉴 훈치 세트를 출시했는데요. 이 메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배달 전용인 훈치 세트는 치킨 반마리, 치즈볼, 콜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15,500원인데요. 이 세트 BHC에서도 고민 끝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맹 전문님들 요청이 가장 컸습니다. 단골 손님과 소통을 하면서 치킨 반마리 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시그니처 메뉴인 뿌링클, 마초킹, 골드킹,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치즈볼 한 마리와 치즈볼을 시켰을 때보다는 저렴하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어요. 반마리로 계산하면 오히려 비싼 거 아닌가요? 치즈볼 없어도 되니까 치킨만 반마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마리 시켜서 다음날 먹을래요? 같은 반응이 있는가 하면, 딱 저렇게 먹고 싶었는데 인건비 등등 그대로 들 텐데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혼치 세트, 코로나19 확산에 1인 가구들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야구 때문에 치킨 주문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최애 치킨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사F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